내몽골에서 8명이 잡혔을 때그 8명 중에서 한 명이가 성경책이 나와서 그래서 잡히게 됐어. 예, 여덟시 보고를 쏘고 하게 됐어. 여자들이 그 풀비기 전투할 때그 생애에도 생리대 없지. 옷다 젖어도 그 옷을 젖은 옷을 짜입고 다니지.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우리는 죽어도 현장 나가 죽어라. 열 40도 나도 현장 나가 죽어라. 이게지. 아프다 해서 암만 심한 병 오고 열 나도 눕혀놓는다. 이런 건 없어요. 죽어도 밖에 나가 죽어라. 이게 현장 나가서. 도망치자 도망칠 수가 없어요. 사면이가 다 전기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무역을 했어요, 북한에서요. 무역을 하면서 중국에 자주 다니는 과정에 우연히 한국 사람들하고 많은 접촉이 있었죠. 이것이 연루가 돼가지고 제가 한국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국가안전본부에 체포돼가지고 약 10개월 기간 고문을 받았어요. 제일 힘들었던 고문이 비둘기 고문입니다. 두 팔을 뒤로 묶고 매달아 놓는 고문이요. 그게 한두 시간도 아니고요. 3, 4일씩. 그렇게 매달아 놓게 되면 대소변 바지도 다 보거든요.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이 연장이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사실 간첩이 아니지만 인정해 버렸습니다. 간첩이 맞다고. 제가 끌려간 것이 여덕에 있는 제15 정치검찰청소에 끌려갔어요. 인분물을 퍼가지고 옥수수 포개다 줄때 우리가 먹는 밥그릇으로 인분물을 퍼서 옥수수 포개다 주게 하고. 제가 나오기 직전에요. 2003년 3월 5일 날 김호석이라고 그 친구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감자를 이렇게 겨울에 묻어놓는 움이 있어요. 그 감자움에 감자를 훔쳐먹으려 들어갔다가 또 도주로 간주돼가지고 그 친구는 너무 당당하니까 도망을 쳤는데 실제 수용소에서 도망친다는 게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궁전을 풀어가지고 개가 물고 내려왔는데 사람을요. 사람이 아예 완전히 누대기가 됐더라고요.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직 목숨은 붙어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말뚝에 매달아놓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바로 총살을 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때문에 10년간 그 함경남도 여덕군에 위치한 이제 북한의 수용소에서 생활하게 됐고요. 그래서 수용소의 전체 인원 중에 한 3분의 1이 아이들이죠. 그 영양실조와 강제노역과 학대로 이제 아이들이 거의 뭐 매일과 같이 죽어나가는 그런 이제 참상에 직면이 됐죠. 그리고 이제 공개 처형 같은 경우도 이제 어른아이 다 보게 하고 또 이제 교수대 사람을 목매달아 죽인다든지 또 이제 그 총살령 이런 비참하게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시체에게 이제 돌을 던지게 한다든지 뭐 그런 이제 그 만행도를 갖다 이제 자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임산부들이 이제 임신했을 때 끌려가서 강제 낙태당하고 몸도 성하지 않는 여성들을 갖다가 이제 구타하고 때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저는 28년 동안 평안남도 북창군 속산리 제18호 관리소 여기서 후에 알게 됐지만 할아버지가 열람했다는 이런 걸로 해서 28년 동안 거기서 수용소에 있게 됐어요. 채용일이라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악질인 게, 그저 이렇게, 뭔 데서 없는 게 싹싹 손질해요. 뭐라고? 빨리 오라고 하고, 원담이에게 두 무릎 이렇게 꿇고 앉혀놓고, 그 입에다 가래침을 배다요. 이렇게 그 자리에서 넘기지, 삼키라 할때 삼키지 못하면, 그저, 가는 구두도 그때 뭐 신었대요. 다 운동화하고 신어주 운동화, 그런 걸 신었는데, 그걸로 그저 막 발로 구두 찬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빨리 넘기지 못하면. 92년경에 그때 당시 20여 수용소 본부에 운전병을 했었어요. 부대 그 상사가 강영철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그 경비대 교육 중에 도주하는 정치범을 잡으면은 대학 입당시키고 대학 보내준다. 그런 이야기를 교육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 생활을 오래 하기 지루하고 이러니까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갖다가 일부러 철책천으로 끌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정치범들은 안 가겠다고 막 그렇게 철책 가면 자기 죽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이제 그 구타해 갖고 총으로 때리고 해서 철책을 이제 근처까지 데리고 와서 한 5명 정도의 정치범이었는데 AK 소총으로 이제 15발 정도로 다 갈겨서 이제 죽인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하니까 도주하는 정치범을 잡았다. 이래서 그 사람은 김일성 종합대학에 조기 학교를 갈수 있었고, 그 한진덕이라는 그 굴진공 터널을 뚫는 그 여자 정치범이셨어요.
근데 이 정치범 여자가 그 경비대 그 우리 제 상관이 그 분대장이 이 여자를 강간했거든요. 강간했는데 그게 예, 그게 이제 걸렸어요. 그 불 수수기가 있어요. 새꼬챙이. 그거를 다 커서 지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고 이제 뭐, 그 흉기 이런 거는 주변에 보이는 건 다 이제 흉기고요. 그걸로 이제 지졌는데 어디를 지졌냐면 가슴을 지졌더라고요. 가슴을 양쪽 지지고, 그리고 이제 배 지지고. 국제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이 그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북한 수용소가 이제 하나 없어졌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제 경험상 그리고 그 수용소 그 생리상 그 사람들 절대 사회 밖으로 안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북한 인구에도 속하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고 주민등록증도 없고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정치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오면 안 돼요.